송가인. 도가인. 86년 12월 26일. 예, 자기 생일 맞나 이거 하시려나. 하나도 댓글이 이상한 게 달려가지고. 아, 요즘 너무... 어차피 송가인 얼굴 알잖아요. 이 사람은 어차피 뭐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. 근데 원래 그냥 딱 사주 자체도 보면 빌어가는 사람, 많이 빌었던 집안 가중, 이게 그냥 툭 나와. 그냥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기가 있는 대단한 신을 받아야 되는 뭐 그 정도. 그러니까 가수를 하고 있겠죠. 무당팔자야.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작두위에 매일 올라가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.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. 근데 그거를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고충은 다 따르겠지만 즐기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. 근데 이 사람은 제2의 장윤정은 될 수는 없다.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. 근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는 있어요. 이 사람 성과라 했나? 미안해요 부산 사람이라. 이 사람 승부욕이 되게 강하고 기운 자체가 강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말을 해주고 싶다면, 만약에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왔어. 그러면 이 사람은 이번 년도 11월, 12월, 1월까지는 정말 그 운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잘 넘겨라 그 소리가 나고, 바람이 조금, 조상 바람이 조금 불어올 수 있어요. 그거를 잠재워서 어차피 뭐 어머니 이렇고 저렇고 우리네 같이 그렇게 가겠지만 그 바람이 조금 불어올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.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송가인 씨? 결혼 언제 하는지. 이 사람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셔야 돼요. 지금 연애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소문들이 있기는 한데, 이 사람 좀 결혼 늦게 하셔야 돼요. 연애는 당연히 하고 좀 사세요. 충분히 이쁘고 멋있고. 그래 좀 오늘 송가인한테 해가지고 나 머리 금방 풀었어. 세상 미친년 같아?